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바뀝니다.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공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항 주차장은 물론 인근 주차장, 도로까지 차로 가득 차 주민 불만도 많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첨단 메디컬 융합섬유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에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날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힘든 하루였을 텐데요. 숨이 턱 막히는 대구 찜통 더위가 최근 몇 년 사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전 날씨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대구는 37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햇빛. 나무 그늘에 숨고 텐트를 치고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에 신이 났지만 어른들 등줄기에선 땀이 흘러내립니다. 36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지금 말할 것도 그냥 땀이 줄줄 흘러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 15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35도 안팎의 평균적인 습도는 30% 정도인데요. 오늘 대구의 습도는 50%에 육박해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습니다.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진 데다 낮 동안 불쾌지수도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80을 넘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계속 유입 때문에 인해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낮 시간 동안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내일과 모레도 36도를 넘겠고 앞으로 보름 정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져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대구에서 어제까지 1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22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만 16명이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환자 발생 장소는 논밭이나 작업장 등 실외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공항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은 물론 인근 주차장과 도로까지 주차 포화 상태인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대구국제공항 주차장. 이미 만차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신규 차량의 진입을 막습니다. 830면을 갖춘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엄연히 불법인데도 노란 실선에 주차하는 차들도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리 없어요. 자리 없다고. 주차할 때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돌고 돌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바깥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맞은편 공영 사설 주차장도 공항 이용객 차량들이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대중에 이제 지역 주민도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공항 그 손님이라고 봐야 되고. 아예 길가에 주차하는 얌체족도 크게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항공사 취향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내년 말까지 7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3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연계돼 있지 않고 10수년째 리무진 버스는 한 개 노선만 운행돼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바뀝니다. 도시철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대구시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인 8월 1일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바뀐 노선에 따라 시내 버스들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 12개를 포함해 노선이 길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노선 등 모두 17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대신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복무동의 이시아폴리스 등 신개발지로 운행하는 노선과 도시철도 연결 등 17개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내버스 전체 노선 중 40%인 28개 노선이 조정돼 환승률은 26%로 높아집니다.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노선 개편에 따라 대구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책자 94만 부를 집집마다 나누어졌습니다. 노선 개편 첫날부터 750개 버스 정류장에서 현장 안내도 함께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무원들이 일단 정류장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자원봉사자가 정류장에서 안내하는 걸로. 대구시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에서도 노선 정보를 안내하고 있고 변경된 시내버스 노선을 전화로 알려주는 종합상황실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급행 5번은 성수산업단지에서 이제 대구대까지로 가는데 배차 간격이 일단 9분에서 10분 사이고요.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연말까지 모니터링해 내년 초 부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청에서 중징계 요청을 한 김모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가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편 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의 준비 실태를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배달될 우편물이 모이는 우편 집중구. 지금은 6자리 우편 번호로 우편물이 분류되지만 우편 번호가 5자리로 바뀌는 다음 달부터는 기계가 주소를 인식해 분류하게 됩니다. 6자리와 5자리 번호가 같이 쓰이면 오류가 나기 때문인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한동안은 문자인식 분류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자리 중 앞 2자리는 광역시나 특별시, 도를, 다음 자리는 시군 자치구, 끝 2자리는 지역별 일련 번호를 의미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연계돼 대구는 1,400개, 경북은 3,100여 개의 우편 번호가 사용됩니다. 우편 번호로 지정해도 경찰서에서 알 수 있고 소방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다 하면은 그 번호가 고유 통일되는 번호죠. 대구시에서는 우편 번호 변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 16일에 발령이 난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 18명의 명함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5자리 우편 번호를 명함에 적은 사람은 단 3명. 4명은 아예 우편번호가 안 적혀 있고 11명은 6자리 우편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그걸 그렇게 앞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그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네요. 시민들에게 우편번호 변경을 알려주는 업무를 맡은 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아마 제 정부는 내년 9월부터는 5자리 우편 번호를 안 쓸 경우 추가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가공식품에는 인공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물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식품 완전 표시제를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부의 쇼핑 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빵이나 수제 소세지 등 즉석식품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돼 있고 포장지 크기가 작은 삼각김밥 등에는 글씨가 작아 어떤 첨가제가 들었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성분 표시가 돼 있어도 평범한 소비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계면활성제도 들어있다 뭐 이런데 그 적혀있지 않으니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 생협조합원들이 이처럼 예외 규정이 많은 식품 첨가제 표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성분들이 들었는지 일일이 알리지 않고 뭉뚱그려 표시하는 현행 일괄 표시제를 완전 표시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작비 400만 원과 이후 광고비 2천만 원을 회원들로부터 만 원씩 펀딩 형식으로 마련해 TV 매체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이게 식품 안전 표시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이 있으니 그 예외 조항 없이 예외 없는 식품 안전 표시제를 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들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GMO,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의 경우 이미 유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농산물로 만든 두부와 간장, 식용유, 옥수수 통조림, 케첩, 감자 전분 등 넘쳐나는 식재료들은 유전자 조작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에 GMO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권리를 달라는 거죠. 유해 의무를 떠나서 일단 알려만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곡물 자급률 24%, OECD 34개국 중 32번째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식품 완전 표시제는 식량 주권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대구 그랜드 호텔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경북본부 세관이 특허 심사를 벌입니다. 대구세관은 7명의 전문가들로 대구본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관리 역량과 재무 건전성,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호텔이 다음 달 말까지 특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세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최종 특허를 결정하게 됩니다. 첨단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가 경산에 완공됐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용 섬유를 만드는 전초기지인데 오늘 준공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가 경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선 처음으로 의료와 소재 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해 메디컬 섬유 소재와 관련된 시험 분석, 시제품 제작 장비 89종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체의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메디컬 섬유는 혈액 투석 필터와 인공혈관, 가운, 마스크, 기저귀 등에 쓰이며 시장 규모가 해마다 4.5%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 소재 개발 그런 사업을 2단계로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관련 산업이 아마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사 목도는 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섬유 산업, IT 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경북을 메디컬 섬유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 의료 산업, 섬유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따라가는 기술에서 이제는 선도하는 기술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또 메디컬 섬유 융합 소재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산 지식 산업 지구도 있고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교육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을 학교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 수가 적은 경북은 500억 원이 줄게 돼 반발이 심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수 55%, 학생 수 31%, 학급 수 14% 비율로 산정해서 17개 교육청에 배분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의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지금보다 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만 경상북도처럼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수는 많은 도지역은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당장 500억 원 정도 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단위 학교에 우리가 시설 투자라든가 더 어려워지고 누리과정 경비가 2016년도에도 이제 부담을 다 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에 압박이 올 걸로 지금. 지역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방교육재정도 파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시도 교육위원회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교육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여부와 산정 비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동 4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가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 43살 김진호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49살 A모 여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키 175cm에 약간 마른 체형으로 스포츠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으며 도주 당시 검정색 티셔츠에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연고가 없는 김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면허도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펼쳐진 제31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준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1차전에서 연세대학교는 경희대학교를 78대 69로 눌러 먼저 결승행을 확정했고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고려대가 명지대를 상대로 2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은 내일 오후 1시 10분부터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결승전을 펼치는데 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생중계 방송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반도 통일 염원을 싣고 철의 실크로드를 달린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습니다. 외교부와 코레일이 주관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20일 동안 14,000여 킬로미터의 철도를 달려 오늘 저녁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합니다. 경북도는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를 참가시켜 신라 문화와 실크로드 경주 2015 등을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범안로 삼덕영업소 등 대구 시내 3개 요금정산소에서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요금정산소 입구에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배치해 체납 차량을 가려내고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폰 사용 등 각종 법규 위반도 같이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체납 과태료가 600억 원에 이르는 등 상습 체납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늘 2015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에 뽑힌 지역복지시설 32곳에 1억 3,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가운데 보조금이 2억 원 이하인 곳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동구의 안전지수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시범 발표한 안전지수에 따르면 화재 교통사고 분야에서 대구 동구가 모두 5등급을 받았고 북구는 4등급을 받아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달성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1등급, 화재에선 2등급을 받아
안전지수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특별 광역시 비교에서는 서울시는 화재 교통사고 모두 1등급이지만 대구는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대구 소방헬기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운용 중인 구조헬기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됐고 낡고 오래돼 안전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구조를 위한 헬기는 최소한 엔진이 2기 이상 장착된 중형급인데도 대구 소방헬기는 단발 엔진으로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